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인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들 맞아주세요. 목마른 하나님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이고, 저 사슴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모가 제일이라는 꽃사슴이잖아. 아, 불러봐야지. 꽃사슴아. 어? 어디서 해바라기 목소리가 나는데? 이쪽인가? 아, 여기야 여기. 어, 내가 어제 지난주에도 찾았던 것 같은데. 아, 자, 바로 여기야. 너 고개도 안 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얼굴 좀 보여줘. 아, 나 지금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지금 시냇물 찾고 있었어.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아, 봐봐. 여기 이렇게 햇빛이 쨍쨍. 아, 너무 건강한 냄새가 나잖아. 이 햇빛을 좀 봐. 아, 오늘은 왜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 거야? 걸어가기 더 힘들잖아.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 따뜻한데. 그러지 말고 저 하늘을 좀 봐. 아, 저기 있는 저 구름. 너무너무 솜사탕 같지 않아?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솜사탕? 솜사탕은커녕 물 한 방울 찾지도 못하는데. 아, 생각할수록 더욱더 우울해지는데. 아이 참, 너 하늘이랑 그리고 햇빛이랑 구름이랑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다 아름다운 거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도 만드셨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건 어때? 신의 물을 찾게 해달라고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 응. 하나님 저 위에 계시고 높으신 분이고 나는 이렇게 작은데 아마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시고 나의 너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모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도 분명히 들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 기도 들은다고? 당연하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일이 일어나지. 무슨 일이? 놀라운 일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너도 만드셨잖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개를 들고 하나님 한번 바라봐. 알겠어. 네 말을 듣고 한번 고개를 들어볼게. 으이차! 오, 후덜덜한 꽃미모. 역시 대단한걸? 자, 이 세상을 좀 봐. 어때? 오, 오늘 태양은 정말로 따뜻한 것 같아. 오, 저기 있는 구름 봐. 하트 모양이야. 아, 거봐. 세상은 아름답다니까. 자, 너 이제 너가 목마른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실 일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어. 알겠어. 나도 너처럼 이제 고개를 하늘로 향해서 들고 세상을 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슴이가 될게. 그래,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음을 찾으러 함께 가볼까? 그래, 좋아. 출발! 빨리 가자. 목마르다. 네, 우울한 사슴 이야기. 아... 근데 물은 한 방울도 안 마신 것 같은데 해바라기가 제갈공명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가를 시켜주는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사실 좀 우울하죠. 요즘 제자 훈련 세미나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요. 우리 전 교육자 전부 어제 한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 1시가 다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행복해질 겁니다. 셰프의 잔소리도 좀 피하고 셰프가 누군지 영적 침체를 벗어나자 오늘 말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아다나시우스라는 그 유명한 교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대다수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시편 42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죠. 이 유명한 시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잘 알고 있고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하고 또 무엇에 불안해하고 또 왜 낙심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이 고통을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안에 눈물로 음식을 삼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듯이 말이죠. 깊음이 깊음이 부르듯이 그러니까 바다 물결 속에서도 그와 같은 깊은 심연을 경험하는 인간의 그 고통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보다 인간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표현한 그런 시편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다우드라는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시편을 이렇게 읽을 때 깊은 바다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 SF 영화나 공포 영화에 보면 보통 이렇게 카메라가 앞으로 막 가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은혜 밖에 있으면은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을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영화를 보면은 무서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슬픈 장면들이 있고요. 지금은 미디어가 하도 많으니까 전에는 영화 한 편을 보면 오래전에 기대하고 있다가 보고 나서 오래 잔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슬픈 대목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 대목은 다시 보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섬찟한 마음을 또 다시 겪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또 미디어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책들 속에서도 이 슬픈 대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갈 적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가거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그 죄에 대한 아주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대목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부분을 피해 돌아가는 마치 내 상처 부위가 꺼림직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안 읽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나요? 우리 오래전에 이 시편 명상이라는 책을 쓰신 김정준 박사님 목사님이죠. 예, 그분은 이 시편 명상에서 이 시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 안에서 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고단함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간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편의 아름다운 갈증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20편, 23편에 보면 마치 가시나무새가 가시가 주는 그 아픔에 계속 찔리면서도
그 가시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런 목마름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영적 침체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테너 박정호가 부릅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라. 예,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는 항상 이쪽에서만 들릴까? 네, 이쪽도 그러기를 바라요. 네, 바라요. 네, 바래요. 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목마름, 불안, 낙심. 시편 기자는 물 한 모금을 찾아 마시려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런 사슴으로 자기의 심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온산을 그리워하지만 그의 몸은 헬몬산과 미살산에 있습니다. 그곳은 유배의 땅이고요. 죽음의 산입니다. 폭포수를 따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나요? 목말라 보신 분? 안 그런 분은 목마른 일이 없었군요. 네. 목마름은 인간의 생명의 간절함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이제 커가면서 부모에게 하는 표현 중에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배설에 대한 것 외에도 목마른 걸 거예요. 그죠?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것은 훨씬 더 앞서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목말라 그 모습에서 보살펴줘야 될 자녀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자녀의 목마름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목이 마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물을 마셨어요. 어디서? 네? 냉장고. 학교에도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물통 주전자 말고요. 비슷한 세대로 보이는데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물통이 있었군요. 자기 물통. 네, 그렇군요. 네, 주전자에 드셨죠? 주전자. 네? 큰 거 노란 주전자 해주고. 네, 저희는 10리터짜리 10리터짜리도 있어요. 10리터짜리. 해주고 쉬는 시간 되면 그냥 쫙 불려가지고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생수의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죠 당연히. 녹 조금 있는 수돗물. 수돗물이라도 그게 돼요. 수돗꼭지 틀고 콱콱콱콱 마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가난한 아이들은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목마름의 기억이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목말랐던 게? 아니죠. 시원하게 물 마셨던 기억이 되는 거죠. 예, 산골짜기에서 계곡물을 마시는 것도 목이 마르지만 너무 좋았던 기억이고요. 계곡을 치고 올라가서 이제 산 위로 거의 올라가면 계곡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제 샘물이 있는 거죠. 샘물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쩔쩔쩔쩔쩔 샘물 나오는 걸 마시면 너무 좋아요. 산삼 썩은 물 이렇게 딱 마시면은 온몸에 신경성 위장병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산을 타는 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내가 왜 산을 좋아했는가? 뭐 알피니스트들은 산이 거기 있어서다. 너무 철학적이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목마름을 사랑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산에 가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맛있게 먹는 그게 너무나 좋은 기억이 아니었나. 그래서 산에서는 이 물을 마신 기억이 항상 남아있는 거죠. 목마름은 육체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알람이 울리면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과 영혼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두 갈래 길이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는 뭐냐면 이 목마름이 오니까 각성되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마르고 막 이렇게 타는 것 같은데 물이 안 들어오면요, 몸이 각성을 해서 이게 언제 들어올 것인가, 그때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성을 하고 몸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해갈의 기회를 찾고 물을 마실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마셔야죠. 그리스도인이 마신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죠.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고, 예.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그렇죠?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은혜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시편의 기도, 예. 두 마디의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렇게 드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길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게,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그 우울한 사슴처럼. 네. 태양빛은 따가운 거고요. 예, 구름은 성가시요. 예, 솜사탕은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자신과 비교를 시켜주죠. 그러면서 자기를 닫아버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은 원래부터 나빴어, 원래부터 불이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좋을 때 서로 막 칭찬하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느라고 그랬던 거야, 아, 때마침 이게 또 되니까 얼마나 좋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면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마구 나오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빴던 것으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러지 마세요. 예. 한국의 우울증은 유명합니다. 걱정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술 소비량이.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적어요. 예, 그것도 신기하죠. 왜 그럴까? 뭐 한간에는 빨리 먹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걱정이 많다는 건 분명해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한국인 중에서는요, 우울증과 같은 이런 마음의 병의 여파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철학자 한병철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뭔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병원체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이 마음의 병과 넘쳐나는 과잉 때문에 우리는 죽고 고통을 받는다, 그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목마름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쪽으로 긴장하고 각성하면서 나가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려, 내버려 둬,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생각이 정지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관계망 속에 있잖아요, 그죠? 부부, 가족, 그 다음에 서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관계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낙심되는 순간에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적대시하는 그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적대시하는, 그죠? 여러분, 무서운 표정 한번 지어보실래요? 무서운 표정. 저는 그러면 너무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안 지을래요. 예? 싸늘하고 무서운 표정, 무관심. 야, 나 너에게 관심 1도 없어. 그리고 친한 척하지 마, 내버려 둬. 나 가만히 있을 거니까. 예. 몸은 내가 여기 교회 나와 있지만 아무도 나 건들지 마. 보호색으로 딱 치고요. 그러면 그 주위가 다 얼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는 어지간하면 하시라는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이런 것만 안 하면 좋겠어. 그 순간에 주위가 다 얼어붙어요. 이상하게 느낌이 와. 예? 대각선에 앉아있는데도 뒷모습만 봐도요. 아, 저분이 닫혀있구나. 그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죄의식에 빠져요. 뭔가 내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의 저 태도에서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꼭 저런 것 같다는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요. 그게 조금 심해지면 나도 문을 닫아버려요. 연쇄효과,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목마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사랑으로 더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아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마음이 조금 상하고 목마름이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부터 가다 집어던져요. 말씀이 무슨 잘못이냐고요. 아니, 물건 옮기는 걸로 부부가 싸워놓고 싸우다 보면 마음 상하니까 교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교회부터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면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안해. 불안과 낙심의 바이러스에 지게 되었는데 말씀부터 집어던지고요. 기도부터 끊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괴계이고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낙심될 때에는 여러분 명품백을 집어던지세요. 말씀은 집어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끊지 마시고 차라리 혈압약을 끊으세요. 여러분의 부정성을 원망하세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수막이 대적을 비난하시고요. 주의 교회와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장 걷지 못하면요, 차 태워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안쓰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조금 더 넓죠. 근데 아주 넓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인들,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사람들 불과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그 사람에게 먼저 쏟아놓고 마음 닫아 걸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서로 불쌍해지는 거예요. 네. 뭐 한국처럼 그냥 아파트에만 해도 한 1000세대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멀어지면 저 사람 사귀면 되지. 네? 반상에, 뭐 저쪽 반상에 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더보다 이보다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좁은 동네에 있으면요, 정말 몇 명 안 돼. 근데 거기서 좀 있다가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들하고 다 거리를 둬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거리를 둬서 우리가 그렇게 가서 예배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지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목마름 앞에서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침체 응답을 잃어버린 기도. 시인의 대적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를 비방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 시편 기자의 대적들이 이 시편의 기자를 조롱하면서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 그럽니다. 낙심하고 지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때 빛나던 얼굴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긍정적이던 믿음이 부정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판적입니다. 모델처럼 보였던 삶이 낙심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사람을 같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다 잘못한 것처럼 집단적인 정죄에 빠집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원래 그런 거였어. 네 믿음 그거밖에 안 됐어. 정말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애통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돌짝밭 남자 성도가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비결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시 마음을 닫아걸어요. 나쁜 경험이 있었다고요? 교회에서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거기서 나쁜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페어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과 다르고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면 낙심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포에니 전쟁, 예, 카르타고와 로마와의 전쟁이죠. 예. 그때의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영웅인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 떼를 몰고 알프스 산맥을 건넙니다. 알프스 산맥, 여러분 차로 올라가도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걸 코끼리 떼 데리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이제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실제로 죽어가기도 하고 목마름에 지치잖아요. 그때 이 한니발이 병사들에게 한 그 모티베이션, 그게 유명하죠. 뭐냐면, 자, 저 산만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신포도가 있다, 뭐 그랬는데 그레이프 프루트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몽. 예, 비유가 썩 적절했던 것 같지 않아, 그죠? 여러분, 자, 자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샘이 돌아요? 아, 안 돌죠.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중국의 조조입니다. 조조. 조조가 삼국지에서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죠. 병사들에게 목이 마르니까 자, 저기만 넘어가면 석류가 있다. 석류알을 이렇게 이만큼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확 깨물어서 침샘이 돌아요? 안 돌아요? 오케이. 그러면 석류에다가 아주 신 레몬을 확확 갈아가지고 넣고 거기다가 식초를 막 뿌려서 그 다음에 신김치를 얹어가지고 혓바늘 선대다가 이렇게 올려요. 침이 좀 돌아요? 침이 좀 돌아요. 예. 목마른 것은 건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몸이 각성돼서 위기 모드로 돌입하면 평소보다 작은 물로도 잘 버틸 수 있어요. 실제로 전환당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전환당해 있고 물도 없는데 버틴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물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모금씩 마셨다든지 그죠? 조금 더 지나면은 세 시간에 한 모금 마셨다든지 여러분 그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 시간에 한 모금 물 마셔서 안 되겠죠? 근데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생명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몸이 거기에 맞게 지켜내는 거야. 예, 그만큼만 마셔도 될 만큼 몸이 예, 전량 모드, 그죠? 절전 모드, 절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뭐에 목이 마른가요? 세월 때문에 목이 마른가요? 아니면 가족 때문인가요?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일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지나가버린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을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거 다 정상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마름입니다. 당신은 부족함이 없잖아. 우리가 마음이 써지면 그렇게 말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정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놓아버릴 때 항상 1차적인 답은 어디서 찾아요?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서 찾아요. 네. 그리고 친구에게서 찾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 찾으려 하고 같은 교우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네. 목회자에게 찾는 것은 제일 좋은 해답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쫓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게 그냥 원망하는 건 어느 정도 괜찮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낙심하고 그 자신이 먼저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함께 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제일 열심히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핵심 멤버 출신들이 많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예, 교회에 대한 부정성과 비판에
많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안티기독교를 차지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역시 비밀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이겨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망의 대상을 가까운 데서 찾음으로 인해서 예, 이 어두움의 권세에 조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마름은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왜 멀어질까요?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유는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말씀을 죽어버린 것으로 한 거예요. 예. 시편 말씀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게 다 공자님 말씀인 거예요. 처음 알았죠, 여러분. 시편은 공자님이 썼다는 걸. 그죠? 예. 뭐 찬양하라, 기도하라, 뭐 예배하라. 그렇지 뭐 성경에 딴 말이 있겠어? 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메일을 받았는데 이 메일은 답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메일이죠. 그런 메일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그죠? 뭐 내일 12시까지 보내지 않으면 구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제대로 답을 쓴 거야? 맞은 거야? 하고서 물어보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답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답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자님 말씀. 일생에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없는 필요도 없는 말씀. 근데 우리가 낙심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끼리 얘기하는데 서로 답을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뭐예요? 연기죠.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아내가 그러셔. 예. 그것도 답은 했네요, 그래도. 예. 답도 안 해. 번쩍도 안 해. 예. 연기하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여보, 저기 가서 그것 좀 찾아다가 나를 좀 갖다 줄래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죠. 예. 언제? 지금? 어디서? 누구에게? 예. 그냥 가져오면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내가 너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마음이 낙심되는 순간에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무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이 졸리시는 분들은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할 게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되면요 긴장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늘 뭔가를 과제를 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 우리 허버통 선교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예. 늘 과제를. 요즘은 지금 아버님 돌아가셔서 미국에 가 있고 근데도 저한테는 계속 과제를 줘요. 난민 선교를 이제 한만 교회가 맡아주세요. 아, 그렇게 과제를 많이 주세요. 예. 뭐 또 목사님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저에게 그 얘기를 처음 한 분이 허버통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님이 뭐 디아스포라 교회까지 관심이 많아.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냥 공자님 말씀이면 맞아요. 아이 뭐 300교회요. 3만 교회지. 3만 교회. 예. 우리는 3만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 기도한다고 말만 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없고 응답도 찾아오지 않아. 여러분, 그런 일 가지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의붓자식이에요. 할 일도 없는 얘기를 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요구만 해요?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립서비스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이상한 골동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해도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설교 듣고 와서 또 설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말씀대로 잘 살았나 돌이켜본다.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대요?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그 얘기를 그 다음날 또 쓰려니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생각해 본다. 남은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생각해 본다. 그 얘기를 왜 날마다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네. 그러는 순간 어느새 내 마음은 낙심해 있고 내 영혼은 구천을 떠돌면서 성경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는 각성해요. 입맛에 맞는 밥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상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그렇죠? 전화 걸어가지고 왜 전화했어요? 그냥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한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상한 관계죠. 말을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한 메시지는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했을 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도로 전화를 했는데 왜?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너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지금 받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기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없었던 거야?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죽은 거죠. 이제 저는 그런 하나님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확 버려버리세요. 죄 안 돼요. 죄 안 돼. 아니 내가 인정도 안 하고 대우도 안 하는 하나님이 무슨 죄가 돼요. 그죠? 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써먹어야 되죠. 전화를 걸었으면 말을 해야죠. 무슨 말을 할까요? 하다못해 당뇨 수치 내려가게 해달라고라도 하세요. 여러분. 예? 저 의사 손가락을 좀 움직여주세요라고도 하세요. 정말로 그게 받고 싶은 응답이라면. 그러지 않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뭐 어쩌다고요? 공자님 하신 얘기죠 그거 다.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안 좋고 다리가 안 좋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가서 걸으세요. 걸어. 아파도 걷고. 의사도 아니면서 그런다고. 정형외과 가도 그 얘기해요 결국은. 예, 진통제 먹고 참고 운동하라고 그래요. 정형외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예, 그렇습니다. 목마르면 하나님 앞에 가고 말씀을 펴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빛날 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 불행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을 회복하는 비결.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것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까 사슴이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에게 이제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돕기 시작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밥 빨리 해먹고 가서 말씀 들어야지 그랬던 그 급했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슴이 뛰고 마음이 즐거웠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십시오.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이 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한마음 성도들 우리가 디아스포라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없고 한순간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주님의 교회가 어두워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를 바라보던 가정들이 덩달아 어려워지고, 그리고 미디안 10만 군대가 서로 치고 죽이면서 자멸했듯이 하나님, 적진 분열, 기뻐하는 원수 마귀의 눈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멀어지는,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빛나는 전성기를 주십시오.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가 생명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